아름 씨. 네, 최근에 어깨 부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한 발자국만 뒤로 갈게요. 네,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뉴스의 맏형이죠. 굉장히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팬들에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론 씨도 감기처럼 독한 사랑을 하고 싶은 스타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첫눈 함께 보고 싶은 스타로 뽑히기도 했죠. 역시 뉴스의 맏형답게 굉장히 듬직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러브분들께 사랑의 하트, 손하트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앨범에서도 더욱더 듬직한 아론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론이었습니다. 네. 네, 민현 씨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민현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면서 뉴이스트 완전체가 3년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가운데 바라볼게요. 많은 팬들이 민현 씨에게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완벽하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멋진 각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네요.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 혼자 산다에 특별하게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씨였습니다. 네, 민현 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멤버 모십니다. 렌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어깨를 살짝 드러냈는데요. 금방 체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보통 남자 아이돌에게는 하지 않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민카의 요정. 그만큼 뭔가 순수하고 그윽해 보이는 눈빛이 매력적인 렌인데요. 이번 콘서트에서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많은 팬들이 또 감동을 받았죠. 끼 많고 밝은 모습,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멋지게 보여주는 렌이길 바랍니다. 렌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멤버 모시겠습니다. JR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뉴스의 듬직한 리더 JR입니다. 네, 뭐 많은 그 같은 예능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성이 훌륭하기도 유명한 JR인데요. 리더답게 뉴스를 멋지게 이끌어가고 있죠.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팬들이 뽑은 보양식 챙겨주고 싶은 스타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겠다는 뜻이겠죠. 또 있어요. 키스하고 싶은 입술을 가진 스타라고 하는데 오늘 그 입술 멋지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뉴스트의 멋진 리더답게 3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한 뉴스트 멋지게 이끌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트의 리더 JR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멤버, 마지막 멤버죠. 백호 모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밝은 색깔로 머리를 탈색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섹시 산적이라고 불리는 백호인데요. 상남자 같은 모습을 늘 가지고 있지만 사실 미소는 이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 천진난만한 미소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 바라볼게요. 네, 뭐 작사 작곡 실력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정글에 가서 또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상남자, 섹시상적 잘 어울리는 변명이죠?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예능에서 또 이번에 앨범에서 아티스트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백호였습니다. 네, 백호까지 개인 촬영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포토타임은 마치도록 하고요.